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4월 1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 끝났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4월 16일. 오늘 토요 경마 제가 어제 진검다리 UCC 녹화를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다, 느낌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아주 판때기를 싹 쓸었습니다.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다행히 오늘 같은 날 많은 분들이 또 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자, 오늘 총 17개 경주죠. 과천 10개, 제주 7개, 17개 중에 11개 경주가 적중이 됐습니다. 거의 뭐 싹쓸이 했는데, 특히 후반부에 6개 경주를 마지막까지 연타로 다 싹 쓸어 담았죠. 특히 마지막 메인 승부까지, 복승식 13.3배, 쌍승식 40.5배가 나왔죠. 8번마 온포인트, 거기에 7번마 용왕보스, 한 방이죠. 메인 한 방. 예측권 20장. 슈나이 가짜 때렸고요. 오늘 다른 적중 말고 A급 승부하고 메인 승부에서 상한가가 3개인가 4개가 나왔습니다. 제주 7경주 메인도 제가 1번마 오라 뭐였죠? 오라돌프인가요? 하여튼 오라드림, 오라드림 놓고 6번마 천산수가 빵꾸가 났는데, 4번마 유명세였죠, 유명세. 8.1배까지 떨어졌는데, 메인 한 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또 갖다 때렸고요. 그 다음 8경주였죠? 그 다음 8경주. 또 A급 승부가 연타로 들어갔는데, 달러박스 대가리 6번마 탭, 다운을 역상복 대가리 놓고 4번마 영영삭스, 6번 4번 제가 영영삭스 이길로 만화 있다 그랬죠. 9.1배짜리 완창으로 갔다 셀이 조지고 7번 은혜충만의 3상 59.8배까지 싹쓸어 담았죠. 바로 다음 또 9경주도 완전 혼전이었죠. 나중에 좀 우리 주력 한 방이 좀 빵꾸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1번마 님의 향기를 대가리 달러 박스 놓고 4번마 참 좋은 친구의 한 방, 1번 4번 16.1배짜리가 또 완장으로 갖다 꽂아줬죠. 자,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제주 3경주 A급에서도 중배당이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3번마 바로고를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자. 안쪽에 백판짜리였습니다. 1번마 세계의 전설 3번 1번, 2번마 항해가 대길이 팔렸죠. 항해가 3착으로 되면서 3복승 29배까지 34.5배짜리 A급 승부도 제대로 배당으로 한방이 또 걸려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경주들 중에서는 뭐 배당이 또 그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 뭐 일일이 여러분들께 거론드리는 건 좀 피곤하고,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아주 싹쓸이 갖다 쓸어 담았습니다. 총 11개 경주를 쓸어 담았는데, 이 뻘건 게 전부 승부처죠. 메인 승부 3개, A급 승부 2개. 중요한 거는 이 승부처가 완짱 완짱으로 다 꽂아줘가지고 상한가로 갖다 꽂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조철의 문자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ARS 들으신 분들, 저한테 뭐 기분 좋아서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행이고, 건방한 떨고 내일 일요 경마도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내일 일요일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7, 9, 10. 부산은 1경주, 4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후반부입니다. 7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우리 운영자가 상당히 고생을 했답니다. 한 시간 전쯤에 막 몰려가지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면 진짜로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상당히 바쁩니다. 한꺼번에 몰려들어오셔가지고 딱 마감 1경주 한 1시간 전쯤에 거의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요 영상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내일 또 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한 9시 전까지는 부탁을 좀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이제 구독자 만 명 한 몇백 명 안 남았죠. 몇백 명 남았는데 자 구독자 만 명 빨리 좀 채우고 여러분들 우리 팬미팅 약속을 드렸습니다. 만 명 되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1호 경마 승부처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2경주부터 스타트합니다. 자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3세 앞말들 경주고요. 자 어렵지 않은 경주입니다. 2경주와 5경주 자 요거 두 개의 승부처는 따박따박 찍어먹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구멍수 좀 압축 좀 해가지고 따박따박 찍어먹긴데 2번마 해운대 갈매기 2번마 해운대 갈매기 대가리가 하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마콘스 압축해서 좀 한방 찍어먹어야 되겠다. 2번마 해운대 갈매기 빅투아르 기스인데요. 데뷔전에서 인기 5위 팔렸는데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습니다. 자 이마필은 데뷔전에서 경주가 좀 밀리면서 외곽으로 밀리면서 중간에 좀 포기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노렸죠. 자 해운대 갈매기 2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빅투아르 기스가 강승부가 나설 그럴 마필이기 때문에 2번마 해운대 갈매기 대가리를 놓고 후착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후착권에 이놈저놈 있죠. 3번 캔디글로우, 7번 파인캠프, 10번 에이펙스. 자, 요 세 마리 이외에도 이 샤프 선샤인이라는 마필도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고 스위트 플레이라는 마필도 추입력이 있는 놈입니다. 한 다섯 마리 정도가 각축전을 벌일 건데 자 이번 2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자 이거 예측권 10장으로 깔끔하게 스타트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6번마 샤프 선샤인이 최저배당 가죠? 자 2번 6번 요거는 딱 받쳐만 놓고요.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아나짜리에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한 방 요거 두 방이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 찍어먹기 한 방 요거 이번 해운대 갈매기 놓고 어차피 팔릴 건데 싹 빨갱이들 싹 꺾고 조철의 주특기죠. 또 찍어먹기 한 방 아나짜리에다가 완짱 시원하게 한 방 바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이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요 5경주가 2경주 승부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 긴 말씀 드릴 필요도 없는 그런 경주인데 이 절대가치라는 마필 4번이 아니라 3번이죠.
자, 3번마 절대같이 앞에도 가고 따라다고 하고 선행도 가고 선입도 되는 그런 마필. 자, 3번마 절대같이 김용근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 역시도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가지고요. 직전 경주 상대 과목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1경주에 대가리 팔렸던 5번마 뱀프였죠, 뱀프. 역시나 부러졌죠.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일단 조철이 불안한 인기 마필이라는 거는 다 부러집니다. 자, 이 뱀프를 이긴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지만 이번 편성 역시도 상대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앞방 서면은 그대로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3번마 절대 가치가 이번 경주에는 우승 가치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A급 승부입니다. 자, 5경주 역시도 예측권 10장이에요. 구멍 쏴 압축 딱 해가지고 3번마 절대 가치 놓고 다 팔리죠. 다 팔립니다. 자, 요 중에서 3번 절대 가치 놓고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입니다. 이것도 하나가 따라오는 선입권의 마필에 한방 조지는 거고요. 요 놈이 부러졌을 때 취입으로 날라올렁 딱한 마리만 받쳐 놓으면 요번 경주 빠져나갈 군형이 없다. 자, 5경주 역시도 2경주에 이어서 깔끔하게 찍어 먹기 때리고 받치기로. 여러분들 배팅 자금, 일요일 날 배팅 자금 모으는 2개 승부처 오전장 3경주와 5경주 찍어 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7경주, 9경주, 10경주죠. 7경주, 9경주, 10경주. 자, 먼저 과천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 핸디캡이고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디스 챌린지죠. 요거 얼마나 기분 좋은 마필입니까? 디스 챌린지. 이 마필 우리 메인 한방 상한가 때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문학시바에다 한방 복승식 7점 빼고 쌍승식이 한 12배인가 나온 것 같은데 인기 2위 3위였죠? 이때 디스챌린지가 인기 3위였어요. 쌍복식 대가리로 달러박스 대가리로 공략하자. 시원하게 김태희 기수가 갖다 꽂아줬습니다. 자, 그 뒤에는 뺐죠? 자, 이번 경주에 이게 다시 편성이 좀 덜덜하다. 대가리가 팔립니다.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영양가가 빠진 디스 챌린지라 그랬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인기 1위 팔릴 일이 아니죠. 거기에 이 4번마 베스트 천상이 아마 최저배당이 갈 겁니다. 그죠? 4번, 5번. 두 마리가 다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편성이다. 먼저 이 디스챌린지는 마필이 끌리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외곽에서 모래를 피해서 가야 되는 2월 11일 전개 같이 돼야 되는데 직전 같이 서두르면 외곽에서 서둘러 갖고 부러졌죠. 자,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5번마 디스 챌린지 놓고 테리기 깝깝한 마필이다. 4번마 베스트 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4군에서 승군한 다음에 4군에서 승군한 다음에 계속 3착이에요. 그런데 김용근이가 말머리를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빠이 이빠이 쥐어짜든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얘가 대가리 팔리고 얘가 대끼리가 팔려요. 승부 한번 가자. 이런 거 승부 봐야죠. 이런 거 승부 봐야 됩니다. 자, 7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7경주와 첫 번째 메인. 자, 역시나 5번마 디스챌린지가 대가리가 팔리고 4번마 베스트 천상이 뭐 대끼리가 팔릴 이럴 예정인데, 4번, 5번, 4번, 5번. 자, 요 놈을 깨러 들어갈 달러박스 한 놈, 조철이 깔끔하게 한 놈을 또 잡아놨으니까. 자, 오늘 7경주 퍼스트 메인,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한 놈 대가리 놓고, 뭐 5번 디스챌린지에다 한방 조지든, 4번 베스트 천상에다 한방 조지든, 딱 걸렸다. 대가리가 4번 베스트 천상도 아니고 5번 디스 챌린지도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후반부죠. 9경주입니다. 9경주 국산 4군 1700 별정 B형 레이팅 50점이고요. 야, 요거 구경주도 재밌습니다. 4번마 용호지마. 네, 부담중량 58kg인데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제가 요 위에다가 지금 불안불안하다라고 써놨죠. 안토니오 기수 직전경주에 대가리 깔끔하게 들어와 줬는데, 자, 요번 경주에 58kg입니다. 이거 얘가 58 달아본 적이 없죠. 이제 난생 처음 달아보는 58kg. 이거 분명히 과부담이다. 이거 분명히 과부담이다. 안토니오 기수가 발주도 빠르고 기승력도 좋은 그런 기승 거는 분명합니다만은, 어쨌거나 58kg의 용어지마. 얘를 대가리로 놓고 가면 아마 들어올 때까지 오줌이 질금질금 나올 겁니다. 왜냐? 얘를 이길 놈이 또 하나, 기가 막힌 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요거 예측권 20장입니다. 딱 걸렸습니다. 달러박스 한 놈, 자, 4번마 용호지마. 제가 58kg 부담, 분명히 불안한 인기 1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 용호지마 놓고 살 때, 자, 우리는 구경주 또 조철이 싹 뽑아놓은 오늘 토요경마 조철의 달러박스 기가 막히게 들어오죠. 조철이 불안한 인기마라고 말씀드린 마필들 기가 막히게 부러지죠. 자, 4번마 용호지마 잘해야 받쳐만 갑니다. 자, 요거 받쳐만 가고,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에 안화짜리 한방또 중배당짜리 요런 것들이 맞아야 우리가 돈이 되죠. 자, 4번 용호지마 이길 놈한놈 분명히 조철이 골라놨기 때문에, 자, 오늘 구경주 두 번째 메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철이 골라놓은 달러박스는 쌍승식 대가리까지 꽂았다. 쌍승식 대가리까지 꽂았다. 능력상 대가리고 잠재력 올라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요놈이 4번 용어지만은 무조건 이겼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예측권 20장 오늘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또 두 번째 상한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10경주죠.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이제 상한가, 세 번째 상한가 때리러 가야 됩니다. 과천 10경주인데요. 예측권 20장. 자, 벤츠 한 대 1,000만 원
장안가 때리러 갑니다. 3번마 SI 코코죠. 3번마 SI 코코. 4군 1400인데요. 자, 승군전 맞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두번 모습이 엉캉 여유로웠습니다. 거기에 게이트까지 안쪽으로 달고 들어와가지고 선행까지 조지고 나갈 수 있는데, 선행 하나 걸림돌이 뭐냐, 안쪽에 1번 강력한 지금이라는 놈, 요게 걸림돌로 딱 걸려있죠. 자, 선행 말몰이에 일가견이 있는 또 2역기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번 경주 얘가 주행심사 받고 나오는데요. 아마 1번 게이트에서 강력하게 선행 의지를 피력을 할 겁니다. 자, 출주 공백이 좀 있어요. 뭐 별 큰 병은 아니었고, 뭐 교돌상, 각막염 이런 건 뭐 병도 아니죠. 1번마 강력한 지금이 선행으로 버티기 시도를 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문성의가 아마 잡아주고 갈 겁니다. 왜냐, 얘는 따라가서도 되는 걸음을 벌써 확인을 했던 그런 놈이기 때문에. 방춘식이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얘 백판짜리 갖고 펄펄 날라 들어왔어요. 그때 날라 들어올 때 뭐였냐, 추입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추입으로 칠산대교가 외곽에서 감고 나오고, 자, SI코코가 외곽에서 펄펄 날라들으면서 추입으로 갖다 꽂으면서 50배짜리 배당을 터뜨렸어요. 그 다음에 문성혁이가 타니까 그냥 발주가 좋아지면서 선행선행. 자, 요번 경주 3번마 SI코코는 선행도 가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고 마필의 각진은 이런 각진이 타기가 좋은 거죠. 명마가 되고. 선행 일변도도 아니고 바닥 추입하는 바닥 추입도 아니고, 자, 기승기수가 몰아주는 대로 갈 줄 아는 3번마 SI코코. 요놈은 대가리인데, 요놈은 대가리인데 얘랑 싸우면 뒤지는 거예요. 문성혁이가 그렇게 미련한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식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이죠. 자,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3번마 SI코코를 놓고요, 요거 노리는 놈 두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통통하게 이거 있어요. 배당이. 자, 이 4번마 매직 아워 직전 경주는 뭐 스포츠 서울배 상대가 좀 셌었고, 그 전까지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4번마 매직아워죠. 자, 매직아워 말고도 요 숨은 놈들이 드글드글 있는 경주가, 바로 숨어 있는 경주가 식경주입니다. 그래서 4번마 매직아워는 들어오면 본전 바치긴 가야죠. 센 놈이니까. 하지만 여기 틈새를 파고들 아나짜리 두 놈, 요 놈에다가 우리는 상한가를 좀 때려 먹어야 되겠다. 아쉽게 한 놈이 아니라 두 놈이 걸려 있어갖고 아마 아나짜리 두 놈으로 배당으로 조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경주, 마지막 승부처는 과천 식경주죠. 3번마 SI코코, SI코코.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시원하게 한방 찍어서 상한가를 갈 테니까. 자, 식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또 하시자고요. 자, 식경주 현장 예상 들어주시고, 자, 이제 과천경마 예상을 다 마쳤고 이제 부산경마 1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 경마는 메인 승부가 4경주와 6경주죠. 요것도 역시나 후반부 2개 경주가 메인이고 1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문자 신청, 계좌 신청 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 좀 부탁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제발 좀 하루 전에 입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9시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계좌는 위에 신한은행 계좌도 있고요.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고 그 대신 월정액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빨간색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경마도 오늘 재밌어요. 1경주, 4경주, 6경주인데 먼저 부산 1경주 가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루키 3세 경주인데 똥말들이에요, 똥말들. 그래서 그 중에 잠재력이 제일 센 놈 한 놈 딱 골라가지고 지금 엉뚱한 놈이 인기 1위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놈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6번마 운주 본능이라는 마필 다실바기수 야, 얘가 강력하게 지금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부산 1경주 그래봐야 데뷔전 4착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나마 얘보다 센 놈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죠? 이성재 기수가 중후미권에 있다가 꾸역꾸역 밀고 올라왔어요. 뭐 그야말로 꾸역꾸역인데 얘가 지금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놈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하는 마필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상당히 공을 들여놨습니다. 요 달러박스 요놈이 조교도 열심히 해놓고 마필에 공을 많이 들여놨어요. 제가 요 마주도 그렇고 마방도 그렇고 눈여겨보는 그런 마주인데 요번 경주에 운주 본능 정도가 대가리로 팔린다. 무조건 얘가 쌍승식까지 머리로 한번 욕심 부릴 만한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 정도 잠재력 갖고 있는 놈이 장땡이다. 6번마 운주 본능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자, 제주 1경주에 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자, 일단은 뭐 6번마 운주 본능에다 한방 조져야죠. 여기다 한방 조지고 나머지 한 두 마리 정도 6번 빠지면 또 배당 아닙니까? 운주 본능은 못와도 우리 달러박스는 왔다. 달러박스는 왔다. 자,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도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뭐 과천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또 느낌이 좋기 때문에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떡말들 접전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갔다 꽂았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메인 들어갑니다. 자, 부산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자, 먼저 4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예측권 20장. 대가리 있습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자, 10번마 원더풀 찬스죠. 10번마 원더풀 찬스. 14조 윤영기 마방 정도윤이가 곱비를 잡았습니다. 정도윤이가 대가리도 쳤었고
궁합이 좀 맞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10번마 원더풀 찬스. 이번 경주에 편성이 뭐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상승세 걸음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는 제가 역상복으로 조졌죠. 로켓놀이라는 마필이 쌍복 대가리다. 역상복으로 놓고 때렸죠. 2번, 4번. 상승식은 아마 한 14배인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때 당시에 박재희 기수가 인기 1위 팔리고, 뭐 2번매 잘 물고 들어가서, 2번마 로켓놀이 워낙 선행받고 뻗어가지고 잡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끈끈한 걸음으로 기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 정도윤이가 타고도 최외곽 게이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정도윤이 뭐 1km 정도 올라갔는데, 문제 없다. 10번마, 원더풀 찬스. 자, 요거는 우리 메인 승부의 이제 대가리, 손색이 없는데, 과연 후차권이 어떤 놈이 꼬랑지가 한 방이냐?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10번마 원더풀 놓고요. 이 2번마 달릴레오가 아마 한 3배짜리 나오는가요? 김혜선이. 직전 경주도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제가 덜 봤습니다. 우리는 로켓놀 놓고 원더풀 찬스 갖다 한방 때려 먹었죠. 자, 그 경주에 같이 뛰었었는데, 이 원더풀하고 같이 뛰면서 달릴레오가 따라 붙다가 좀 모자랐어요. 자, 근데 요번 경주에 별로 센 놈이, 원더풀 빼고는 별로 센 놈이 안 보인다고 이 2번마 달릴레오가 대끼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산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채택을 했다. 자, 10번마 원더풀 찬스는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0번마 원더풀 찬스 놓고요. 제가 노리는 놈, 완짱! 이건 뭐, 또 두말할 필요 없어요. 이거 2번마 달릴레오는 당연히 뭐 받치거나 빼거나 하는 마건 될 거고, 뭐 항상 우리가 경마가 욕심부리면 안 된다 그랬죠. 받치는 마건 아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본전이라도 받치건 반본전이라도 받쳤건 그만큼 데미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맞힐 때마다 따박따박 먹으면 받칠 필요가 없겠지만은 주력만 들어오라는 경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상가 뭐하래요? 때려치고 제가 배팅만 하고 말지. 경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받치라고 하는 거는 꼭 받쳐주십시오. 돈이 좀 아깝게 나가도. 받쳐갖고 본전이라도 갖고 있어야 다음번에 또 때릴 힘이 있는 거죠. 맨날 주력 한 방, 주력 한방 때리다가 오링돼 버리면 열받잖아요. 그죠? 자, 10번마 원더풀 찬스를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뭐, 대끼리 최저배당 팔릴 2번. 달릴레오 같은 거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노리는 마필 한 20배짜리 예측 배당 한 20배 되는데 20배짜리에다가 20장이면 얼마예요? 400장이죠, 400장. 한탕 때려 먹을 만하죠, 이런 거. 한방 가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 메인 조철의 주특기도 10번마 원더풀 찬스, 대가리 놓고, 상한가 한번 가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우리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의 1400 핸디캡. 자, 레이팅 80! 씩씩하게 또. 마지막 부산 6경주는 달러 박스 승부, 최대 승부! 쌍대가리까지 노릴 이놈이 이렇게 안 팔리냐? 왜 이렇게 안 팔리냐? 우리한테 하위군 시절에 한 3구라, 4구라 해줬던 놈인데, 야, 요번 2등급에 와가지고 이게 안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안 팔리는 게 당연한데. 자, 일단 현장에서는요, 이 4번마 닥터 시저라는 마필이 백광열인의 닥터 시저가 인기 대가래요. 오늘 보니까 백광열인의 그 1조 백광열인의 인기 1위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들어올 인기 1위가 별로 안 보입니다. 오늘 백광열인의 좀 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자, 4번마 닥터 시저. 이게 선행 한 바퀴 잡아 돌리면 그냥 쌍머리죠.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얘가 있잖아요, 얘가. 1번 어게인 터치.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이거 닥터 시저 가라고 보내주겠습니까? 물론 모준호 기수가 그렇게 몸싸움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말 자체가 얘가 총알이잖아요, 총알. 어게인 터치가. 그 4번마 닥터 시저는 이 어게인 터치가 안쪽에서 버티는 순간 거기에 또 2번마 무적 불패도 꽤 빨라요. 그러면 이게 전개가 골 때려진다는 얘기죠. 이게 1번, 2번, 4번, 물론 외곽에도 발 빠른 놈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눈에 딱 보이는 게, 요 정도 마필 아니에요. 거기다가 3번마 동투자 보이는 바로 달라붙을 거고. 아무리 봐도 4번마 닥터 시저가 편하게 선행 가는 그림이 별로 안 보여요. 이게 1번, 2번을 넘어서, 이게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기가 영 깝깝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1번, 2번 옆에, 1번, 2번 옆에, 1번 나가고 2번 붙고 4번이 외곽 2, 3번만 이렇게 붙는, 이런 전개로는 대가리 담보하기가 좀 힘들다. 물론, 1번이 뭐 잠깐 주춤하든지 4번이 휙 하고, 선행, 갖다 그냥 쏘고 나가면 대가리죠. 그래서 4번마 닥터 시저가 대가리가 아니고요. 자,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4번마 닥터 시저가 왜 대가리가 아닌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조철의 달러 박스가 분명히 대가리가 올 건데, 이거는 무슨 얘가 이렇게 배당이 좋습니까? 야, 이건 뭐 걸리면 그냥 한구라예요.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하다못해 4번 닥터 시저 받치는 배당으로 들어와도 최하 10배 이상은 넘겠다. 최하 10배 이상은 넘겠다. 하지만 주 공략이 이 구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예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부산 육경주. 오늘 달러박스도 제대로 하나 걸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승부처 부산 육경주까지 요거 상한가 아주 줄줄줄줄 오늘 토요경마 싹쓸이 갖다 담았는데 일요경마도 느낌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만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육경주까지 여러분들과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과천 25790, 부산은 14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7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고요. 나머지 경주도 오늘 재밌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경마에 이어서 일요일도 좋은 승부가 예측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자 신청 입금 좀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좀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돈안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돈안 들어가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고는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